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바위의 돌잔치 날입니다. 케이크! 제가 만들기로 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제가 몇 개를 한번 사봤어요.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을 잘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고구마 베이스로 가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는 호박고구마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초대박. 너무 맛있어. 고구마가 너무 잘 삶아져가지고. 아, 뭐 올려줄까? 요거 이제 닭가슴살인데 요걸 진짜 좋아하네. 아, 냄새가 이거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보이는데? 하루 정도 하트를 가로 지르는 그냥 큐피드의 하사로 그냥 쫙 완벽하다. 됐어. 더 내려도 될 것 같아. 그 정도. 네가 더 내려. 언니가 더 내려. 내가 더 내려. 더. 이거 올려나? 아니야. 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저거 빨리. 아, 자, 드디어 오셨네요. 지금부터 바위의 랜선 돌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이게 돌잔치 하냐고 이렇게 뭐 이렇게 부산을 떠나 하시는데 보통 고양이의 수명은 15년에서 20년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길냥이의 경우는 보통 2, 3년 정도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새끼 길고양이 경우는요, 생후 6개월 이후에 살아남을 확률이 5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들 듣고 계시죠? 빨리 합시다, 이제 한번! 그래서 바위랑 좀 놀게, 빨리 합시오. 산에서 길고양이였던 우리 바위가 부드러. 이렇게 첫 돌을 맞이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하라바라 하지 마라 미란. 대표님 라미란 씨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볼일 없는 나도
까지 왔어 멈추지 않고. 이제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네, 이렇게 합방을 네, 영광스럽게 합방입니까? 합방이요? 없죠. 아, 우리가 만난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첫돌이라니 정말. 다음 내린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비는 비번TV 대표 김숙TV를 갖고 있는 소근이 대표님이십니다. 사람이 못해내는 일을 고양이가 해냅니다! 김숙크리터가 꾸역꾸역 정말 애같하게 추위를 지켜보며 그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며 나갈 방에서 고심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선물처럼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바위가 나타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고민을 안 해요. 자기 채널에 바위만 출연시키면 점수가 잘 나오고 아니 사편집해 저에게 선물 뭐라고? 사편집해 아 선물 같은 아 우리 바위가 와주어서 이게 참 바위 때문에 웃고 바위 때문에 그냥 참 즐겁습니다. 네 우리 바위가 벌써 여기서 제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위가 주시죠 주시죠 시간이 됐나요? 네 그러면 첫 인사는 이쯤에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수! 바위. 자 바위 박수! 자 바위 박수! 박수. 다음 순서는 촛불 저마가 있겠습니다. 내린 여러분 촛불을 켜주십시오. 아니 이 정도면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촛불 나와야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주인공 바위가 등장하겠습니다. 시 박수 좀 부탁드릴까? 아유 예쁘다. 바위 뭐 자기 찾아보고 있네. 저희 지금 바위를 우리 땡땡이들이랑 실땡이들이랑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 댓글을 보면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죠. 공동육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걸 배우고 있지요. 예. 바위 어머님의 첫돌을 맞이한 소감 좀 드릴게요. 아 저요? 예. 아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네. 제가 살다가 이런 날이 있나 네 싶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이런 기분일까. 네. 정말. 아, 우시는 거예요 지금? 아, 너무,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아, 자, 눈이 안 나니까. 다음은 소은 씨. 너무 예쁘다. 소장용, 소장용. 소은 씨. 소장용. 바위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흔치 않아가지고. 예. 저희 지금 바위를 우리 바위의 촛돌 기념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갈게요. 첫돌 축하합니다. 리콜라도 좀 바꿔드릴게요. 첫돌 축하합니다.